한번 들으면 중독돼 버리는 노래,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노래, 바로 영국 레전드 락밴드 라디오헤드의 크리. 아, 크리 진짜 이 노래 진짜 명곡인 것 같아. I wish I was special. I wish I was special. 이 부분. 구공. I'm a creep. Creep은 보컬 탐 요크가 한 여성을 짝사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노래이고요. 자, 그런데 이 Creep이 떼창곡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? 이 곡은요. 지금 라이브로 듣기가 정말 하늘의 뜻입니다. 2009년 영국 한 페스티벌 공연을 끝으로 약 7년 동안 지금까지 봉인되어 있는데 그 이유, Creep is Radiohead라고 할 만큼 전 세계 음악계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죄다 Creep만 외쳐대. 아, 더 좋은 노래들 얼마나 많은데. 아, 이제 그만해. 자, 1995년 라디오헤드의 2집 더 밴즈가 발표됐지만 밴드는 공연장에서 크립 좀 불러주세요. 크립 왜 안 부르는 거예요? 이렇게 크립만 목 놓아 외쳤고요. 심지어 크립만 듣고 어머. 공연장을 빠져나가버리는 사태까지 발생. 아, 저건 좀 상처겠다. 그래서 혹시 이 본인들이 원히트 원더로 각인될까 두려웠던 라디오헤드는 1998년도부터 공연 리스트에서 아예 크립을 빼버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봉인 곡이 7년 만에 풀렸습니다. 우와. 그러니까 떼창각이 제대로 나왔던 거죠. 라디오헤드 형님들 언젠가 한국에서도 크립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떼창으로 그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